스펙이 될 수 없습니다. 트렌드로 볼 수도 없습니다. 돈이 되지도 밥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유하는 힘이 되고 나를 찾는 길라잡이가 됩니다. 우주 과학의 법칙을 세울 수는 없지만 나만의 우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을 탐구합니다. 지혜를 깨닫습니다. 인문학, 당신의 뿌리를 튼튼하게 할 지침입니다. 여러분, 정영진 부회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영진입니다. 뜨거운 환호 감사합니다. 오늘 다행히 날이 좋아서요, 부회장님. 네. 기분도 좋고 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학교에서 만나 뵈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네, 제가 몇 시간 전에 여기 먼저 도착을 해서 교정을 잠시 둘러봤습니다. 네, 총장님도 뵙고 인사드리고 돌아봤는데 여기 확실히 공기가 다릅니다. 네, 항상 저는 사무실에서 회사 일만 하다가 가끔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대학에 오니까 제가 꼭 신입생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아닙니다. 넘어가셨는데. 그냥 복학생 정도로 하죠. 네, 신입생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 제가 복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복학생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학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저는 학교 올 때마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회장님은 오늘 어떠세요? 아, 나 대학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 드세요? 뭐 그럴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네, 요즘 대학생들 옛날하고 다르게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바빠요, 정말. 네, 여러분 정말 힘드시죠? 뭐 학점 관리하셔야죠. 그다음에 뭐 아르바이트 하셔야죠.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즘에 제일 힘든 취업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셔갖고 이 좋은 계절 제대로 즐기실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식향연이 정신없이 바쁜 우리 대학생들에게 일상을 잠시 멈추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는 마음이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됐죠. 지식향연 부회장님의 강연을 시작으로 해서 10개 대학에서 무려 만 명이 넘는 대학생분들을 만나 뵙고요. 거기다가 인문학 캠프 그랜드 투어까지 다녀왔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정말 값진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저기 인문학 캠프에 참가했던 한 대학생의 얘기가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학교에서 그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요, 요즘 학교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아이 취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그렇죠. 예. 네. 좀 뜬구름 잡는 질문을 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 인문학 캠프에는 다 그런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친구들 그리고 여러 멘토들과 함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논의하고 또 토론도 하고 또 본인의 생각을 또 글로 정리해보기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하고 삶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해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이상한 사람들끼리 행복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큰 박수로 부회장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 오는 거 알고 계셨었나요? 혹시 저 아니면 안 오실 분들인데 제가 와갖고 오신 분들 안 계시죠? 하여튼 2015년 저희 지식향연에 오신 대학생 여러분 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떠한 시대다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정보화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경제 불황의 시대라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각자의 관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스마트폰의 시대라고 전 정의하고 싶어요. 이 스마트폰의 시대에 가장 두려운 게 뭔가요? 뭐겠어요? 스마트폰의 시대에 가장 두려운 거? 배터리 나가는 거. 아, 진짜 배터리 나가는 거 가장 두렵지 않으세요? 전 패닉이 되던데? 농담같이 한 말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약속을 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만나자 이렇게 딱 약속을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그 자리에 가서 너 어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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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통화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뭉뚱그려서 야 6시에 야 강남역에서 만나자. 여러분 강남역이 얼마나 넓어요. 강남역에서 만나자. 그리고 무조건 그걸로 갑니다. 가고 있는데 택시에서 배터리 다 닳았어요. 버스에서 배터리 다 닳았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가갖고 친구들이랑 어떻게 얘기를 할 건데? 어떻게 찾을 건데? 그 넓은 강남역에서. 게다가 처음 만난 여자친구라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이 멘붕 상태가 오겠습니까? 그만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각종 스마트 기기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러한 기술 혁신이 인류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일을 쉽게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생활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스마트 기술의 도움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전부일까요? 이게 꼭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인류의 축복이자 동시에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이 스마트 시대의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 알고 계시죠? 데카르트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말이 있죠.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사고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재 가치 그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누군가 우리의 사회 능력을 자꾸만 퇴화시키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범인은 인간이 만든 가장 똑똑한 기술 스마트 기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2014년 국립국어원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신조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디지털 치매 증후군입니다. 이 디지털 치매 증후군이란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 한 연인들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남 얘기 아니에요. 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오늘 핸드폰이 초기화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헐, 당신 여자친구요. 헐, 대박. 아마 이 대화 남 얘기 아니죠? 네, 남 얘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여기 계실 거예요. 약간의 과정과 웃음이 섞여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외우고 계시는 전화번호가 몇 개나 되죠? 보통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뭐 보통 700개, 600개, 뭐 많은 사람들은 1000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갖다가 등록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등록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전화번호 몇 개 정도 외우고 계세요? 사실 저도요,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플립폰, 피처폰, 그 피처폰을 쓸 때까지만 해도 전 전화번호를 한 7, 80개는 항상 외우고 다녔어요. 심지어는 핸드폰에 그 메모리 기능조차도 저는 활용하지 않고
그냥 다 외우고 다녔어요. 제 기억력이 쓸만했죠. 저희가 원래 암기 시대 사람이거든요. 암기만으로 대학을 간 사람인데, 근데 솔직히 요즘에는요, 난 내 전화번호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제 전화번호 알 필요가 없거든요. 가끔 제 전화번호가 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사는 집 전화번호 모릅니다. 알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 저장돼 있으니까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20년 전에 살던 집 전화번호는 지금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썼던 휴대폰 번호 그거 아주 잘 기억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진화하기도 또 퇴보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우리가 머릿속에 저장해야 했던 정보들 대신 저장해 주거든요.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어진 겁니다. 그런 이 사회에서 기억력이 쇠퇴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 바로 이 자리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사람의 생각하는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이라고 부르는 정보의 집합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억이 퇴화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힘도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스마트 기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 청년층이, 여러분 같은 청년층이 이 디지털 치매에 가장 취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치매란 스마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떨어지고 있는 기억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일종의 빨간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또 결정장애란 말 들어보셨어요? 결정장애? 이 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이 말이 독일의 그 저널리스트 뭐 올리버 예게스라고 해요. 올리버 예게스. 독일의 저널리스트 올리버 예게스가 오늘날의 20, 30대 젊은이를 분석하면서 영어로는 Generation Maybe 결정장애 세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뭔가를 선택하고 수많이 선택을 하죠. 거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그 선택에 따른 또 책임을 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이 주어졌을 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최근 눈에 많이 띄어요. 오늘 점심은 어디에서 뭘 먹을지, 이 티셔츠가 나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이런 사소한 선택부터요. 심지어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야 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어느 대학에 가야 될지, 또 어떤 전공을 해야 할지, 이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조차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인터넷에 묻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웃긴 얘기인데요. 웃긴 얘기지만 현실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배달앱들 많죠. 뭐 요기요, 뭐 배달, 뭐 배달의 뭐 민족 배달통 뭐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일부 배달 어플리케이션, 거기에 배달 많이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아무거나란 버튼이 있어요. 아무거나. 그날 제일 잘 팔리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거 아무거나 누르면 그게 옵니다. 진짜. 그게 꽤 인기가 있다고 해요. 진짜로. 이처럼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이러한 결정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전문가들은 결정장애의 원인을 정보의 과잉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넘쳐나는 정보도 문제지만 그 정보를 선별해서 또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의 사고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넘쳐나는 정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막아서도 안 돼요. 하지만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는 사고력은 우리가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겁니다. 요즘 우리에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고민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쉽게 답을 얻는데 거기에 길들여지면 스스로 정보를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우리의 사고력이 약화되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사고 능력이 퇴화하면서 요즘 제가 정말로 우려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판적인 사고는 온데간데 없고 개인과 개인 혹은 집단과 집단 간의 단편적 헐뜯기만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전적 의미는요, 비판적 사고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감정 또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합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고의 과정, 즉 명백한 인과관계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만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복잡한 사회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냉철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비판적 사고력이 혹시 이거 고장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사실 들기도 하죠. 문제의 원인이나 본질을 마주하기보다 자기 자신 또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에 이끌린 이런 편파적인 주장들이 서로의 편향성을 끌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각종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이런 논거들이요, 논리가 아닌 단편적인 사실들을 나열한 경우가 다반사예요. 심지어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제시되는 통계 자료조차도요, 어느 한쪽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불합리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아전인식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종종 봤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이런 파편적인 정보를 연일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계속 배달해주면서 우리에게 사고하지 않는 선택, 그런 거를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 시대, 우리에게는 읽는 것보다 그저 보는 것이 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정보의 전후 좌우 맥락을 고려해서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것, 그게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닌 보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스마트폰으로 퍼지는 특정 개인, 특정 집단의 목소리에 비판적 사고 없이 그냥 동조해버리고 흑백 논리의 어느 한편에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거나 무조건적인 비난만 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곤 합니다. 사실 저도요, 스마트폰으로 검색도 많이 해봤고 또 많이 하고 있고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도 많이 하고 나왔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SNS도 많이 이용해왔어요. SNS를 통해서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근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우리 백화점 이마트 고객들이시니까 혹시 여기 안 가보신 분들은 안 계시죠? 감사합니다. 덕분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애들 유학도 보내고, 네, 쌍둥이들 잘 키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히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들으려고 해요. SNS가 정말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라는 사실, 그건 정말 부인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요, 요즘 SNS를 사용하는 것에 조금 더 신중하려고 합니다. 짤막한 문장만으로 어떤 주장의 앞뒤를 제대로 살피는 것, 그거 절대 쉽지 않고요. 또 때로는 마치 정리되지 않은 제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과 없이 바로 전달되는 일,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굉장히 전 조심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또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가는 문화가 전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개개인의 건강한 사고 능력부터 회복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 사회의 위기라는 것은
스마트 기술 자체에 대한 비난이라거나 시대를 과거로 돌리자, 그거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돕는 스마트 시대의 축복을 이제 한번 제대로 누리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제 사고를 적어도 이 스마트 기기에 위임하지 않도록 깊이 있게 사고하고 성찰하는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 시대에 우리가 사고하는 능력을 이 지키고 또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생각의 근육을 단련하는 거예요. 생각의 근육이란 표현이 조금 낯설죠. 하지만 우리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드는 과정을 떠올려 보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사람들의 몸은 굉장히 정직하죠. 거짓말 안 합니다. 몸은 운동을 한 만큼 살도 빠지고 근육이 단련되죠. 운동 안 하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살찌죠. 그 다음에 몸이 망가지죠. 우리의 정신적 근육 역시 이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건강하게 단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생각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여러분한테 세 가지 제안. 네 세 가지를 뽑아내려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되면 너무 힘들고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 보이고 재미없고 네 가지가 되는 순간 다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세 가지를 뽑으려고 항상 노력하는데 이번에 운이 좋게도 세 가지가 뽑아졌습니다. 그 첫째 말씀드릴게요. 인문학적 지혜가 담긴 글을 읽자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테너로 손꼽히는 안드레아 보첼리의 Time to Say Goodbye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첼리는 맹인이 앞을 볼 수가 없어.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시력 대신에 하늘이 그에게 천상의 목소리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 보첼리가 세계적인 성악가로 성공하기 전에 그의 직업이 뭔지 아는 사람 계세요? 네, 뭐죠? 변호사? 맞습니다. 네. 박수. 놀랍게도 변호사였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보첼리가 법학을 전공해서 변호사가 되고 또 뒤늦게 세계적인 성악가로 거듭난 이 배경에는 단지 타고난 재능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성공의 이면에는 다름 아닌 독서가 있었다고 그의 자서전에 그 자신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독서라는 것은요, 여러분, 보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런 단편적인 정보들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말 그대로 눈으로만 보는 것이죠. 보는 정보는 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읽고 나면 머릿속에 이미지로만 남을 뿐 우리의 지식체계로 절대로 편입되지가 않습니다. 한편 보첼리의 독서는 보기가 아니라 읽기입니다. 그는 보질 못하거든요. 네. 그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성공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맹인이니까 점자책을 읽으시겠죠? 점자책을 통해서 한자 한자 공들여 읽은 법학이 자신을 변호사가 되겠고 또 고전을 접하면서 갖게 된 풍부한 감성이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성악가로 만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첼리가 마음의 눈으로 법과 소리를 읽었듯이 여러분 눈이 아니라 집중된 머리로 또 이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독서를 하시기를 저는 강력히 권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해독하는 것에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이 읽는 문장 한 줄마다 그 문장에 쓰여진 맥락이 존재해요. 숨어있는 맥락을 하나 둘 찾아내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지식체계가 보입니다. 그 지식체계가 보이면 그 책은 나의 지식으로 재구성됩니다. 활자와 활자 사이에서 일종의 보물찾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브레인은 자극을 받고 단련이 됩니다. 그 결과 기억력, 판단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 같은 생각하는 힘이 발달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생각의 근육이라는 겁니다. 만약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시다면 저는 역사책을 읽으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역사책 속에는 문학과 철학이 공존합니다. 역사적 인물들의 삶은 문학적이고요. 드라마틱한 서사로 가득합니다. 각각의 역사적 사건들 속에는 그 시대를 지배하던 철학이 깃들어져 있어요. 무엇보다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역사의식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회의 현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은 사실을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후 좌우 맥락을 읽어서 단단한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당면에 있는 삶의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역사에 대해 관심을 좀 갖고 틈틈이 역사책을 좀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뭐 사드니 그 다음에 AIIB니 혹시 모르는 사람 계세요? 사드, AIIB 아시죠? 전에 없었던 이런 생소한 단어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실 건데요. 얼핏 생각하면 당장 우리의 일상과는 무관한 이슈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 속에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북아의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힌트가 바로 역사책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 관심있게 본 역사책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몇 건 소개시켜 드릴까요? 첫 번째가 이제 바로 병자호란인데요. 당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사대부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참혹한 전쟁을 치러야 했던 역사적 비극입니다. 270년 전 조선시대는요, 지금처럼 국제정세가 급변하던 시기였어요. 당시 조선 사대부들은 실속 없는 대의명분에 불타서 현실적으로 절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선택하게 되죠. 하지만 전쟁을 선택은 하지만 전쟁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 그 대가는요, 여러분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참혹했어요. 뭐 보면서 막 눈물이 날 정도예요. 이렇게 참혹할 수가 있나. 6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요, 아,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 죽었고, 그 다음에 6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였어요. 그러면 인구의 6%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아주 굴욕의 역사죠. 굴욕은 전쟁 중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요, 여러분 혹시 환향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환향녀.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치욕을 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조선의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란 뜻이죠. 그런 여인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비참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에 돌아오려고 했지만 그녀들을 막아선 건 청나라 군대가 아닌 조선의 군대였어요. 청나라하고의 계약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안 받기로 한 거죠. 산전수전을 겪고 이 고향에 돌아왔어도 죄 없는 이 여인들은요, 또 그걸 뚫고 들어왔다고 해도 정조를 빼앗겠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고 죽을 때까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죠. 당시 사회를 지배했던 명분주의가 이 가여운 조선의 여인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굴욕의 역사 한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죠. 당시 사대부들이 명나라를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쓸데없는 명분에만 사로잡혀서 청나라와의 전쟁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 사람이 명나라를 위해서는 조선을 희생할 수 없다라고 홀로 맞섰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그 당시 이조판서 최명길이라는 인물이죠. 명분과 거치대보다는 국가의 존립과 백성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펼친 인물이었는데요. 당시 최명길에 대한 사대부들의 평가는 아주 냉정했어요. 조선의 사대부 사회에서 그는 대의를 저버린 변절자로 통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역사는 그를 조선의 몰락을 막고 전후 혼란에 빠진 조선 사회를 회복시키는 데 아주 기여가 큰 인물,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는요, 조선의 사대부들이 읽지 못했던 그 시대 동북아 정세의 흐름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또 당대의 현실을 뼈아프게 직시했던 최명길이란 인물의 지혜가 거기에 녹아들어 있어요. 또 한 사람 소개시켜드릴게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 네, 실학자로 북학파의 한 사람이었던 이희경이란 사람입니다. 이희경. 여러분, 북학파가 뭔지 아세요? 북학파 뭔지 아세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네, 여러분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네. 네, 북학파 설명을 드릴게요. 북학파는요, 국가가 부강해지고
백성들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청나라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실용학파를 북학파라고 합니다. 이 이희경이란 분도요, 당시 중국으로 가면서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배우고 조선의 전파를 노력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설수외사라는 책인데요. 그 당시에 쓰셨어요.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보기 쉽게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죠. 수레, 선박, 농기구 뭐 그런 백성들이 실질적인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선진 문물을 이제 소개하고 조선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의견을 피력한 책이었죠. 이 책을 보면 그 주인공 이희경과 그 지인이 나눈 아주 재미있는 대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희경이 이제 자기는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많이 배워야 하니까 나는 중국에 가야 한다라고 하자 그의 지인은 중국에 도대체 왜 가냐?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이희경이 뭐라 그랬냐면 다른 나라라고 칭하면 여기는 일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는 사실 이희경이 알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일본밖에 없었으니까. 다른 나라라고 하면 이제 중국과 일본의 교류가 굉장히 원활했던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다른 나라는 서로 교류하며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나 조선은 기술이 있는 장인을 천대하는 사회 풍조로 우리나라 기술이 낙후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청나라에 가서 농기구 제작과 뭐 그런 여러 가지 선진 기술을 하루속히 배워야 한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이희경에게 또 그 지인은 이렇게 또 말을 하죠. 이 말이 걸작이. 지금 중국은 명나라가 지배하던 때에 잘 나가던 중국이 아니다. 오랑캐가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중국, 즉 청나라는 문명이 퇴화된 야만 국가이다. 도대체 그 나라에서 뭘 배울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반론을 펼쳤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웃은 거는요. 이 사람은 중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시 조선에서 청나라까지는요. 왕복 2,500km. 네, 그때 교통수단으로는 한 3개월이 소요되는 거리였다고 하는데요. 이희경은 이런 청나라를 5번이나 찾아가서 선진화된 문물을 배우기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중국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배울 게 없었다고 말을 하니 이희경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진짜 중국은 명나라이고 청나라는 야만족 오랑캐다. 이런 사회적 풍념은 병자호란에 정말 참화를 겪고 10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조선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대의명분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않는지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책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마주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그 속에 있어요. 자, 첫 번째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글을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글.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인문학적 사고의 과정이기도 해요. 하버드대학교에서는요. 신입생들에게 혹독한 글쓰기 훈련을 갖다가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필수로 이수하게 해요. 이 프로그램에서 인상적인 점은 교수가 학생이 쓴 글의 문장과 구성만 교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문답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확장시켜주면서 계속 다시 고쳐쓰게 한다는 점. 이를 통해서 학생은요,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성찰하게 되고 타인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의 논리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많은 글을 쓰기보다 많이 생각하고 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글 많이 쓰시잖아요.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올리는 글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다듬어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글쓰기가 도저히 익숙하지가 않다, 이건 내 타입이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하신다면 저는 아마 편지서부터 한번 써보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편지 써보신 적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메일이 아닌 이제 손편지를 의미합니다. 네. 저는 가끔 씁니다.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와 감정을 공유하곤 합니다. 근데 그만큼 다듬어서 생각을 다듬어서 쓰는 글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좋은 편지글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인이 되고 싶어 했던 어느 한 청년이 독일의 유명한 시인 릴케에게 자신의 시를 평가하고 진정한 시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개의 청년이 시인 릴케한테, 시인 릴케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이 유명한 시인 릴케한테 자기 시를 한번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유명한 시인이 되고 싶으니 어떻게 하면 될까 좀 조언을 해달라고 편지를 쓴 거죠. 릴케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답장을 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비장함이 느껴질 정도로 진심이 담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 속으로 파고들어가 당신에게 글을 쓰라 명령하는 근원을 찾아보십시오.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당신의 가슴 깊숙한 곳으로부터 뿌리를 뻗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용한 밤중에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글을 쓰기를 그만두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수 있는지, 글을 쓰지 않으면 차라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확고한 답을 내릴 수 있다면 당신의 생애를 그 필연에 따라 만들어 가십시오. 비장하지 않나요? 네. 짧은 글이지만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글쓴이의 깊은 사색, 그 다음에 진심, 그런 성품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편지 한 통 써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좋고 또 본인 스스로한테 주는 편지도 좋습니다. 또 아니면 여지껏 풀지 못한 감정의 응어리가 남아있는 그 어떤 사람한테 쓰는 편지도 아주 좋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언이에요. 일상적으로 토론을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삶의 소소한 부분부터 중요한 문제들까지 주변 사람들과 나와 다른 의견을 나누는 연습을 최대한 자주 해보세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요,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는 것에 그렇게 익숙해져 있지가 않아요. 토론은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동시에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사고력 훈련입니다. 말을 하는 동안 우리의 사고는 더 정교해집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을 하는 동안도 내 사고도 지금 굉장히 정교해지고 있어요. 말을 듣는 동안 우리의 논리는
더욱더 풍성해지죠. 토론을 통한 훈련에서 중요한 거는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상대의 입장을 잘 들으려는 태도입니다. 토론은 혼자가 아니라 상대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갖췄을 때 자신의 의견도 존중받고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세 가지 조언을 드렸는데요. 아주 쉽죠?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능력을 훈련하고 키워나가시라는 거예요. 인문학. 좀 낯설고 어렵겠지만은요. 저는 이 인문학이란 결국 삶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누군가와 교감하고 또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의 지적인 성장과 또 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값진 밑거름이 되기를 저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